자기가 가진 능력을 나라를 위해 쓰는 사내야말로 진정한 사내가 아니겠느냐. 사내란 말이다. 지가 가진 능력을 나라를 위해 쓰고 죽는 것이 진정한 사내요.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물론이다. 나는 네가 고려 최고의 사내가 될 거라고 믿는다. 따르겠습니다. 그 사내가 되는 길. 왕건은 신순겸을 수하로 거두었고 신순겸은 왕건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왕건에게 큰 위기가 닥쳤다. 궁예가 갑자기 왕건의 집을 찾은 것. 왕건이 궁예에게 미처 신순겸의 일을 구하지 않았던 것인데. 내게 원한이 깊은 놈을 거두었다더니 진짜였구나. 그것이 나라를 위해 보탬이 될 자라. 나라를 위해 보탬이 돼. 내 관심법을 보아하니 니놈은 이놈과 용모를 꾸미고 있었구나. 용모라니요? 이 아우의 중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놈! 내 관심법을 부정하는 것이냐? 그래. 그렇다면 그 중심 증명해보거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내 진작에 네 놈을 죽였어야 했는데! 역시 폐하의 관심법은 피할 수가 없나 봅니다. 제가 역모를 꾀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래. 그 누가 내 관심법을 피해갈 수 있겠느냐. 너는 역모를 솔직히 구했으니 내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주겠다. 허나 마구니가 낀 저놈은 내 살려줄 수가 없구나.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고 가 처형하라. 폐하, 폐하 말씀대로 감히 폐하의 목숨을 노렸던 자입니다. 폐하의 관심법에서 자유로울 리는 없다는 걸 만천하에 공표하신 후에 처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처형할 것이니 어서 끌고 가라. 유유상종인 것은 차라리 그때 니놈하고 저놈을 같이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신순겸의 손을 먼저 놓아버린 왕건. 왕건에게도 괴로운 일이었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신순겸의 공개 처형이 시작되고 그 어느 누구도 내 관심법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놈을 통해 톡톡히 보여주겠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형님, 여기서 멈춰주셔야겠습니다. 이놈이 나를 배신하겠다는 것이냐? 미륵이 나를 못들 하느냐? 당장 이놈을 치지 않고! 하지만 궁한 사람들 모두 왕건의 편에 서는데 너희들이 어찌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장가지들이 잘려나가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지요. 지금 저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썩은 장가지를 쳐내겠습니다. 이제 형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끌어내라. 내 기놈, 네 놈에게 내가 어찌 대했는데 감히 나를 배신해. 이거 놓지 못할까? 감히 비록이 나를 왕건 내게 이놈, 이거 놓지 못할까? 제가 장군님을 오해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백성들의 원성을 모른 척하지 않게 옆에서 잡아다오. 너를 선택한 내 믿음이 깨지지 않게. 장군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민심은 이미 왕건 편이었다. 왕건은 거병을 일으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는데 바로 고려의 개국이었다. 그로부터 9년 후 장군이 된 신순겸이 꽤나 다급한 모습인데 무슨 일일까? 폐하! 큰일 났습니다. 신라왕이 견훤의 침략을 받고 자결했다 하옵니다. 알고 있다. 신라왕이 우리 고려와 화친을 맺은 것에 대해 보복을 했다지. 이는 견훤의 선전포고가 분명합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그래, 그리 되겠지. 폐하! 설마 직접 출정하실 생각이십니까? 견훤이 싸움을 걸어왔으니 응당 그 답을 해줘야겠지. 폐하께서 직접 나서시다니요. 이는 되지 않을 말씀입니다. 소신에게 병력 5천을 내어주신다면 부백전원들을 박살내고 오겠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가장 선봉에 서야 하는 게 왕이다. 어찌 내게 백성들의 뒷공문에 숨으라 말하는 것이냐. 야, 하오나. 이미 굳힌 마음이다. 함께 가자꾸나.
왕건은 왕이 되고서도 전투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물러서는 법이 없었고 그럴 때마다 신순겸은 늘 함께하며 왕건의 뒤를 지켰다. 왕건은 이번 후백제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 삼국통일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고려군은 전쟁에서 참혹하게 패하고 왕건은 후백제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만다. 왕건을 죽여낸다! 왕건을 찾아라! 폐하, 견훤의 유인책에 당한 것 같사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왕건, 과연 신순겸은 왕건을 구해낼 수 있을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두 남자의 운명이 잠시 후에 공개된다. 폐하, 견훤의 유인책에 당한 것 같사옵니다. 견훤이 이끄는 후백제군에게 포위되고만 왕건 뿐만 아니라 고려의 운명까지 바람 앞에 놓인 촛불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그때 뭐하는 짓이냐? 지금부터 제가 고려왕이 될 것입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나는 왕이다. 부하에게 목숨을 빚지고 살아남을 수 없느니! 제게 고려왕을 살리고 죽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하면은 제 이름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니 저는 결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천세를 노리시어 고려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실 수 있도록 신순겸 하늘에서도 폐하를 지킬 것이옵니다. 마음에 든다수 왕건이 여기 있다! 결혼은 어서 나와서 나의 칼을 받아라! 안 된다, 우리! 왕건은 적진에서 무사히 빠져나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신순겸은 결국 살아 돌아오지 못했죠. 견훤의 부대가 신순겸을 왕건으로 착각해서 그의 목을 베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왕건은 신순겸의 머리를 황금으로 만들어 장례를 치러주었고 자신이 받은 최고의 명당에 신순겸을 묻어주었습니다. 이후 왕건은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행사 팔관회를 거행하는데요. 이 팔관회를 거행할 때 자신의 동료이자 충신인 신순겸이 이 자리에 없다라는 사실에 무척이나 슬퍼합니다. 그래서 신순겸의 모양을 한 인형을 만들어서 그와 함께 술잔을 기울였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는 팔관의 행사를 거행할 때마다 신순겸 모양을 한 인형을 만들어서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을 배울 때마다 주군을 위해 그리고 고려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장절봉 신순겸의 이름이 영원히 회자될 것입니다.